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예, 프린세스 커넥트 지금 점검이 끝났고요. 무료 140연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캐릭터 프린세스 패스 개최 중인 미소라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뽑기에서. 그래서 이 미소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뽑기에서 보시면은 미소라를 선택하고 일단 잠깐만, 맞나? 미소라 맞구나. 미소라 선택했고요. 일단 요번 140 무료연에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리버레이터 무이미,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뽑기가 진행됐었던 수영복 레이, 그리고 이번 미소라가 있는데, 리버레이터 무이미는 제가 저번에 뽑기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냐? 20연차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올렸고, 수영복 레이는 원래 안 뽑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20연차만 돌려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탑을 했고요. 다음에 뽑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프린세스 패스 개최 중인 미소라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소라를 위해서 무료연을 남겨뒀죠. 그래서 지금 10회 무료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0연차 안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이 미소라는 가져갈 거라서 천장을 칠 겁니다. 안 나오더라도. 물론 10연차 안에 나와주면 더 좋겠죠. 어쨌든 이 미소라를 뽑기 위해서 한번 이제 뽑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는 좀 뽑기 운이 좋은 편이긴 했는데 이 미소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 이번 140 무료연이 오늘로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에 무조건 무료연차는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계신 분 반드시 오늘 안으로 이 무료연을 소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뽑기! 미소라 뽑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프린세스 패스인데 안 나와? 10연차 돌렸고요. 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뿡, 3등. 이거 조금 연출이 너무 길어. 이거 좀 빨리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이거 뽑기 연출. 1등! 뿅! 한 번 더. 가자! 안 나왔네, 또? 이것 봐라? 하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 천장 칠 거라서. 이건 천장 칠 거라서 마음이 편하다. 저번에 그 리버레이터 무의미 뽑았을 때는 20연차 만에 나와서 좀 제가 식겁했거든요. 어? 뽑았나? 또 30연차 만에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뽑기 다 써야 돼.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미소로 나왔네? 아씨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수영복 레이를 좀 더 쓸걸. 그쵸? 수영복 레이를 좀 더 쓸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벌써 미소로 나와버렸네 30연차에. 아, 이거 진짜 유튜브적으로 재미가 없잖아 이러면. 근데 어차피 이거 무료연차 써야 돼가지고 10연차까지 돌릴게요. 예. 아이 참. 그리고 참 그 크리스티나 육성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예, 크리스티나 육성도 나와서 그것도 올려줘야 되는데, 크리스티나 육성 올리는 것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예. 크리스티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육성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육성도 올리고. 아, 저 빨리 나와버렸네. 이번에도 너무 혜자야, 프리코네가 진짜. 무지성으로 지금 10연차 소화 중. 아, 참. 근데 이거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확률은 어차피 평균으로 수렴해요. 지금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또 되게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준이네. 그래서 별로 뭐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이 계속 좋진 않아.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고 그랬거든요. 어? 내가 안 뽑은 캐릭터 하나 또 나왔나 보다. NN 글레어인가 혹시? 한번 봅시다. 누군가. 바다를 즐기는 법? 수영복 레이?는 아니지. 수영복 쿄카? 맞나? 쿄카? 뿅? 오, 수영복 효과. 제가 모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 어? 또 있어? 마침내 이날이 왔다? 누군데? 아, 이놀이었나 얘가? 이름이?
이놀이 맞구나. 알았어. 어, 뉴가 두 개 나왔네. 완전 유절먹이네, 이거. 감사합니다. 프리코네가 혜자 게임이야. 여러분, 프리코네 하십시오. 혜자 게임. 진짜 이런 게임이 없어. 진짜. 혜자기네. 80연차. 야, 이번에는 이번 무료네 진짜 잘 먹었다. 없는 캐릭터도 많이 뽑아가고. 90연차. 뿅. 그리고 2등.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겠다. 이제 마지막이죠. 100연차. 미소라 피스를 얻으려면은 뭐 천장까지 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 미소라. 따따따. 크리스티나. 육성이 나왔잖아. EX 장비. 전용 장비. 재능 개화였나? 육성 어떻게 올리지? 이번에 나온 거 맞나? 아, 이번이 아닌가? 빠빠빠. 크리스티나. 육성은 추후에 등장. 이번에 안 나왔네. 다음에 나오나? 이번이 아닌가 보네요. 크리스티나 육성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어쨌든 미소라 잘 가져갑니다. 미소라 어딨니? 캐릭이 너무 많아서 건드리지도 않는, 뽑아놓기만 하고 건드리지도 않는 캐릭터도 많아요. 미소라 여기 있구나. 알았어. 재능 개화. 뿅. 느낌이 좋아요. 사성. 5성까지 되네 그냥. 혜자잖아. 5성. 두두두두두두두두. 예, 여기까지 했고. 미소라 어쨌든 잘 얻어서 5성까지 개화를 시켜줬습니다. 잘 뽑아갔고요. 무료연에 또 잘 뽑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코네. 오늘까지 140연차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 안 뽑으신 분, 예, 무료연차 남아서 소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안으로 미소라 뽑기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다음 뽑기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라 잘 가져갔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